올해 국내 자동차 생산량이 내수와 수출 부진으로 400만 대를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동차 생산량이 400만 대 아래로 떨어진 건 2009년 이후 10년 만인데요. 하지만 내년엔 신차 확대와 정책 지원으로 질적 성장을 이룰 것이란 전망입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올해 국내 자동차 생산량 400만 대가 붕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생산량 400만 대는 부품과 제조업체 등 산업이 유지되는 마지노선으로 꼽힙니다. 지난달까지 국내 자동차 생산은 361만 3천 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 줄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총 생산은 약 390만 대에 그치며 2009년 이후 10년 만에 400만 대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원인으로는 노사 갈등과 신차 부족이 꼽힙니다. 현대기아차는 팰리세이드 등 신차가 견조한 생산 체제를 유지했지만 한국 GM과 쌍용차, 르노삼성은 노사 갈등과 신차 부족으로 위축됐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2020년 국내 자동차 업계는 실적 개선을 이룰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신차가 내년 12종까지 확대되는 데다 노후차 교체 지원 정책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이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강렬하고 극성적인 노사 갈등은 좀 잦아들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회사의 수익을 살려주는 것은 고급 모델이거든요. 올해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수익성이 좋아지지 않을까 또. 이를 위해 업계에서는 현재 매년 진행되는 노사 협상을 3, 4년 단위로 늘리는 등 국회와 정부의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샘입니다.